실종 고 최숙현 선수를 지속적으로 폭행해온 팀 닥터 안모 씨는 평소 의사 행세를 했다는데 물리치료사 자격증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대 의회 후반기 2년을 이끌 의장에 포항시의회는 정혜종 의원이, 경주시의회는 서호대 의원이 선출됐는데 협치와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인 3종 고 최숙현 선수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팀 닥터 안 모 씨는 평소 의사 행세를 했다는데 물리치료사 자격증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씨는 병원에서 근무하다 7년 전 그만두고 경주시 시청팀에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3월 뉴질랜드 전지훈련 당시 폭행을 주도했던 사람은 팀 닥터 안 모 씨였습니다. 왜 거짓말을? 죄송합니다. 아니지. 뭐. 버스. 뭐가 문제야? 야, 이거 해보자. 술을 감독과 나눠 마시는 도중에 선수들을 구타하는 이른바 음주 구타까지 할 정도로 폭력은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감독조차도 깍듯이 선생님이라고 부를 만큼 팀 내 권력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야, 이 X야. 너 차세대 경주시장에. 예. 하... 어디서? 안녕하시고 홍비지지 대표됐습니다. 40대 후반으로 알려진 안 씨는 팀 닥터라는 호칭처럼 평소 자신을 의사라고 말해왔지만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은 자기가 의사라고 했다가 지금 의사가 아닌 걸로 나왔고. 그렇다면 대체 뭘까? 안 씨는 본래 환자나 선수들에게 적절한 운동을 알려주는 운동 처방사로 병원에서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다 7년 전 경주시청팀에 영입돼 선수들에게 물리치료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그나마 이 물리치료사 자격증도 없었다고 경찰은 MBC와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물리치료사 자격증은 없고 관련 학과만 졸업한 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안 씨는 감독인 김모 씨의 고향 선배면서 팀 내 고참인 메달리스트 선수를 치료했던 인연으로 경주시청팀에 영입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최고참인 선수니까 그때부터 계속 다녔겠죠. 나중에는 이분이 병원을 간두고 뭐 불법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하지만 정식 채용이 아니라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고용된 임시직이어서 안 씨는 어제 열린 인사위원회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주시는 현재 행방조차 불투명한 안 씨를 고발 조치하고 철인 3종 경기팀의 해체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오늘 애도문을 통해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팀 해체를 비롯한 강력한 조치와 예방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트라이애슬론을 비롯해 우슈와 궁도, 여자 검도, 여자 마라톤 등 5개 종목, 42명의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코로나19 53번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달 24일 고양시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지난달 26일부터 7월 2일까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경주 시내 병원과 약국, 식당, 커피숍 등 10여 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대 의회 후반기 2년을 이끌 의장에 포항시의회는 정혜종 의원이, 경주시의회는 서호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역대 의회와는 달리 민주당 의원이 대거 진출한 만큼 신임 의장들은 협치와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새 의장들의 각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2명 포항시 의원들의 선택은 정혜종 의장이었습니다. 부위원장에는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을 지낸 백인규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신임 정혜종 의장은 40%나 되는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과는 소통을, 포항시와는 협치,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가급적으로 주기적으로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사람의 의견 교환도 좀 하고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이 있어서는 서로 감시하고 또 견제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조 의원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특정인을 정하고 투표했다며 이는 양국회 의원의 선거 개입이고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유권 해석과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뒤 퇴장했습니다. 경주시의회 의장은 전체 21명 의원 가운데 13명의 지지를 얻은 서호대 의원이 부의장에는 2차 투표에서 11명의 지지를 얻은 이철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서호대 의장은 견제와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의원 간 화합과 소통으로 즐겁고 활기찬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소통하고 화합해서 활기차고 즐거운 그런 의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감시와 견제 기능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또 반대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서 상생하는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상임위원장 선거는 오는 6일 열리는데 의장 부의장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다수당인 미래통합당이 독식할 경우 협치와 소통 약속은 출발부터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국 체전이 1년씩 연기돼 개최됩니다. 박양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지사, 송철호 울산시장은 오늘 전국체전 순차적 연기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전국체전 순연은 올해 개최진 경북의 연기 요청을 내년 개최지 울산이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대한체육회는 양해각서를 토대로 조만간 체전 연기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프로야구와 축구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는 가운데 영덕군이 오는 21일부터 엿새간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는 영덕 단오 장사 씨름 대회를 무관중 경기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하는 전국 30개 남녀 선수단은 코로나19 검사 확인서를 제출하고 대회가 열리는 영덕군 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는 체온 측정과 방역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영덕군은 대한씨름협회의 요청에 따라 대회 장소를 변경하고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양군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자가격리 장소로 울진 백암온천 숙박업소를 이용하려는 데 대해 온정면 주민들 간의 찬반이 엇갈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정면 11개 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6일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8개 단체가 숙소 제공에 찬성했지만 최근 백암 상공인연합회가 반대 민원을 제기해 울진군이 영양군의 주민 설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영양군은 마늘과 양파 수확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입국시킬 예정이지만 자가격리를 위한 숙박시설이 부족해 인근 울진 온정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수욕객과 수상레저객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경북 관내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수영 경계선을 기준으로 내측 해상과 외측 10m까지입니다. 지역별로 포항은 화진, 월포, 영일대 등 7곳, 경주는 오류, 봉길, 나정해수욕장 등 5곳이며 특히 송도해수욕장 잠재주의 수영은 연중 수상 레저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 구역에서 수상 레저 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수상 레저 안전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북 닥터 헬기가 운행 7년을 맞았습니다. 7년간 중증 환자 2,309명을 이송해 전국 7개 권역별 응급의료 전용 헬기 중 이송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질환별로는 중증 외상 환자가 28.5%로 가장 많고 뇌질환, 심장질환 등의 순입니다. 경북 닥터 헬기는 2013년 7월 5일 임무를 시작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을 비롯한 의료팀과 조종사 5명을 비롯한 운항팀 등 2개 팀 30여 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